다음은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아주대 병원의 이국정 교수 관련 소식입니다. 이국정 교수, SBS가 방영했던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실제 모델이 이국정 교수 아니냐, 그래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국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 현실, 특히 닥터 헬기라고 하는 그 제도가 있는데요. 닥터 헬기 실태에 대해서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거기에만 착륙을 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이게 무슨 우주에 있는 어디 외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일본에서도 하고 있는 가장 통상적인 방법이 되었고, 더 가슴이 아픈 건 어디 기관장님들이나 방제 청장님이나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런 분들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긴 쉬운 거는 금방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러고 금방 한다 그러는데 중간선에서 다 막힙니다. 이국정 교수가 말하고 있는 닥터 헬기. 이국정 교수 국정감사장에는 증인 자격은 아닌 거죠?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참고인으로. 김승희 의원이 이제 신청을 해서 참고인자로 나왔고요. 이제 나오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지난 10일 해경 대원이 이제 닥터 헬기로 이송하는 도중에 숨졌어요. 지난 10일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서 김승희 의원이 이제 증인 신청을 한 거죠. 예, 이국정 교수가 담당하고 있는 곳이 아주대병원의 중증외상센터. 뭐 이른바 쉽게 말하고 한다면 아주 큰 상처를 입은 긴급한 환자, 이분들을 전담해서 치료하는 그 분인데, 우리나라의 그 응급 치료 현황, 의료 체계에 대해서 이국정 교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닥터 헬기가 어떤 헬기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날아다니는 응급실이다. 응급환자 치료와 이송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 6대가 배치가 돼 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박 교수님, 네. 닥터 헬기라는 이 제도 알고 계셨어요? 네. 이 응급 상황 시 도서 지역이라든지 또는 차량이나 이게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 이런 그 과거에는 소방 헬기가 갔었거든요. 근데 소방 헬기의 단점은 뭐 나르는 거는 가능한데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거나 또는 긴급하게 치료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 소방 헬기 가지고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닥터 헬기고 이 닥터 헬기에서는 사실 간단한 수술도 응급 수술도 가능한 상황으로 그 기본 설계가 돼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과거부터 이런 그 응급 상황에 대처한 닥터 헬기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았고 그 핵심에 이국종 교수가 이것을 가장 우리나라에서 먼저 또 오랫동안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계신 분. 또 이국종 교수님입니다. 이국종 교수 얘기는 닥터 헬기 좋습니다. 응급 환자를 긴급하게 이송하고 치료할 수 있는 좋은 헬기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닥터 헬기가 뜨고 착륙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제한돼 있다. 외국은 영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에서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착륙하고 거기서 뜨고 또 병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착륙하고 이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게 안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임계점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 뜨고 내릴 수 있는 공간을 정부가 지정해놓게 되는 건데 그 지정된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고 이 지정돼 있는 장소를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이 안 되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국정 교수가 읍소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정부 관료 정치인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주대학교 중증외상센터에도 수많은 응급행기들이 뜨고 내리게 되는데 소음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결국은 헬기 기장한테까지 이 문제가 갔다는 겁니다. 그게 관료들이 굉장히 임계점에 대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민원인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국정 교수가 목 놓아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 것 같고 이국정 교수는 아주대 중증외상센터가 가장 최근에 유명해졌던 거는 북한의 귀순 병사가 탈출해서 수발의 총상을 입었는데 그 총상 입었던 병사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헬기는 대한민국 헬기가 아니라 더스트오프라고 하는 미군 헬기였습니다. 예. 그 헬기에서 응급적인 시술 등이 이루어졌고 아주 빠른 이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 죽어가던 환자를 살려낼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내기 위한 중증외상센터의 이런 의료체계 내에서 기존의 닥터 헬기 6대가 있는데요. 이국중 교수 얘기에 따르면 이것도 24시간 운행을 안 한다는 겁니다. 밤에는 야간에 운행을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있게 되는 이국정 교수로 한 대가 배치가 된다
된다고 얘기를 해놓고 아직 배치가 안 되는데 거기에는 드디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닥터 얘기가 오게 된다고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만큼 고쳐야 될 현실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목놓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욱종 교수님 자막에 나오는데 갖고 있는 철학, 가치관 이런 게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회가 선진화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닥터 헬기 문제뿐 아니라 무전기에 대해서도 이국종 교수 현재의 긴급 의료 체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또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소리를 발칵 질러가면서 간신히 커뮤니케이션 하든가 지금 간신히 LTE 통신망이 터지는 낮은 고도로 비행할 때만 저게 무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게 환자를 태우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관공서 잔디밭에 내려앉아도 관공서 공직자분들도 소방 공무원 같은 공무원들끼리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의원님들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선진 사회 내지는 국민의 생명이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그런 먼저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이 정말 존중받는 사람이 먼저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한다. 간신히 LTE 통신망이 터지는 낮은 고도를 비행할 때만 저렇게 무전을 치고 있다. 저게 말이 된다고 보느냐. 긴급하게 환자를 옮겨가고 있는데 높이 떠서는 안 되고 낮게 떠서 그러면 이 헬기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저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저도 좀 마음이 좀 답답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제 선진 사회가 되면서 조용하고 자기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고 뭐 이러는 삶을 이제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변에 긴급 환자가 있다고 그래서 헬기가 착륙한다. 그러면 이제 시끄러울 테고 그다음에 또 거기도 안전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 이제 중간 관료들은 그런 민원이 두려워서 자꾸 규제를 만들고 그러다 보면 이국종 같은 저런 이국종 저 교수 같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최일선에서 싸워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고 정말 속이 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겠죠. 이제 예. 무전기 말씀하셨지만은 무전기 요즘만큼 간단한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무전기 하나도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그걸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낮은 곳을 이동하면서 그것도 카톡으로 서로 소통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삼반불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국종 교수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때만 되면 이국종 교수가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긴급 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여론이 확 일어나고 정부나 국회에서 뒷받침해주겠다. 이국종 교수가 말한 대로 좀 가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그러면 이국종 교수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SBS 8시 뉴스에서도 이국종 교수의 이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긴급 출동을 앞두고 있어서 대단히 조심하면서 SBS 보도국 정치부의 최고은 기자가 이국종 교수와 인터뷰를 할 때 모습입니다. 이 모습 잘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내 말 들리네? 잘 들립니다. 나 너 안 들린다. 인터콤 볼륨 없. 네, 안 돼. 인터컴 또 안 돼, 이거. 이렇게 무전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뭘 해요? 이런 거가 현장에선 필요하다고요, 이런 게. 그쵸? 아... 무전기하고 이런 거 좀 지원해달라고 한 지가 지금 7년이 지났어요.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없어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진정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되는 거 없어?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된다니까 앞에 안 되는 거야. 예, 출동을 해야 하고 긴급한 상황인데 무전기가 안 되는 무전기가 오니까 이국종 교수가 격분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 이국종 교수가 아마 국정감사장 답변에서 그 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광고에도 한번 출연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광고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바로 저거 때문이랍니다. 그렇습니다. 저 무전기 저 기업이 지원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지원해달라고 하는 거 정부가 8년 전에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돼서 그래서 기업 광고하면 저 무전기 지원받을 수 있어서 기업 광고에 나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국종 교수 얘기한 것 중에 정말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도 장관님도 만나면 다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간 단계에서 꼭 막힙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행정의 문제점 지적한 부분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보여주기식 행정입니다. 제가 이국종 교수 인터뷰를 들었는데요.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로 출동하기 위해서 갔답니다. 헬기 타고 갔는데 중간에 헬기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산림청 쪽까지 내륙으로 들어가서 기름 채우고 다시 세월호 쪽으로 이동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위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밀어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온 국민들의 동의와 플러스 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부터 안전 그리고 국민의 생명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이것의 최일선에서 있는 게 닥터 헬기고 응급 헬기고 이런 구급 체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가 8년 동안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네. 얘기하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답답한 노릇이고요. 그 행정에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국정 교수가 다시는 저런 답답한 심경을 국정감사장에서 토로하는 모습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국정감사에 이국정 교수가 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